여기는 중도입니다. 중도, 신안군 중도 임자도에서 이쪽으로 온지 벌써 4일 됐습니다. 이제 5일째인가요? 섬에 있으니까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요. 이 넓은 해변에, 여기 해변이 엄청 넓어요. 지금 1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소라 죽고 있습니다. 소라 조개. 소라 한 1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조개는 작은 거 한 마리. 이 넓은 바닷가에 저 혼자입니다. 아니죠. 저기 킹콩도 있네. 킹콩 이리 와. 킹콩과 둘이 있습니다. 아무도 없어요. 자, 끝까지 갔다 왔는데요. 아무도 없습니다. 자, 끝까지. 아우, 다리 아파 죽겠어요.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. 야, 나 홀로 남은 무인도 같아요. 시간도 멈춘 것 같고. 벌써 4주째 여행하고 있는데요. 김천에서 상주로, 문경으로, 삼척으로, 또 신안 섬여행, 신안으로, 임자도, 증도 쭉 돌고 있습니다. 진짜 신안군은 진짜 차박 여행 시간 여유 갖고 꼭 하시길 진짜 좋습니다. 시간도 느리게 하고요. 여기는 진짜 섬이 진짜 한가롭고 조용하고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. 하루가 무지무지 길어요.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요. 뉴스도 안 본 지 벌써 4주 됐습니다. 저는 이제 나오면 뉴스 뭐 이런 거 안 봅니다. 그냥 음악 듣고 책 읽고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줄넘기 하고 이렇게 산책하고. 이제 거의 저희 집에 다 왔네요. 이 넓은 해변이 저희 여기 집 마당입니다. 저희 집 여기에요. 저희 집에 다 왔습니다. 아주 튼튼한 집입니다. 움직일 수도 있어요. 끝내시죠? 물도 나오고요. 또 화장실도 있습니다. 또 전기도 있어요. 전기. TV도 볼 수 있고, 또 밥도 할 수 있고요. 없는 게 없습니다. 자전거도 이렇게 실려 있고요. 야, 진짜 멋진 집입니다. 이 집이 없었으면, 제 여행은 정말 할 수가 없죠? 여행이란 것 자체를. 이 집. 아주 고맙다. 고마운 집이에요. 아무도 없는, 여기는 소리 질러도 아무도 없어요. 소리 질러도 되고, 울립니다.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. 이제 통발을 이따가 한 두세 시간 뒤에
물 다 빠지면, 지금 물이 빠지는 중입니다. 물이 다 빠지면, 저기, 여기 나무 징검다리 저 끝에 있습니다. 통발. 아, 오늘은 또 뭐가 잡혔을까요? 어제는 돌게하고 짱둥어 큰 거 두 마리, 돌게 아홉 마리 잡았습니다. 오늘은, 제발, 큰 돌게 10마리, 큰 짱뚱어 10마리. 야, 뭐 안 잡혀도 그만입니다. 아.